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 제가 동네 동화를 읽어드릴 건데요.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란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옛날에는 어느 따뜻한 봄날 한 할머니가 산 밑에서 팥을 메고 있었어요. 할머니 앞에서 지체만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흥, 할머니 잡아먹으러 왔지. 할머니는 벌벌 떨면서 말했어요. 동짓날 팥죽을 쑤어줄 테니 그 다음에 잡아먹으렴? 그것도 좋은 생각이군. 호랑이는 산 속으로 어슬렁어슬렁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 되겠죠? 아니면 그땐 숨어있다. 오늘 가을이 왔어요. 할머니는 여름에 자란 연못 밭을 곳간으로 거두어 들였어요. 겨울이 찾아왔어요. 동짓날이 되자 할머니는 팥죽을 한쏙 가득 쑤어놓고 엉엉 울었어요. 근데 할머니 같지가 않네요. 그때 알밤이 데글데글 굴러왔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오늘 호랑이가 나를 잡으러 먹으러 온단다. 제게 팥죽 한 줄만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려렴. 조금 있다 송곳이 콩콩 튀어왔어요. 팥죽 한 그릇만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에는 새똥이 촛불쩍쩍 튀어왔어요. 저도 팥죽 한 그릇만 주시면 저도 도와줄게요. 맷돌이 왈칵왈칵 기어고 지게가 띵동띵동 걸어오고 멍석이 너울너울 촘촘해 다가왔어요. 모두들 할머니에게 팥죽 한 그릇씩 얻어먹었어요. 송곳은 팥죽을 먹고 부담아 위에 숨고 새똥은 팥죽을 먹고 부엌 바닥에 숨고 맷돌은 팥죽을 먹고 부엌 선반에 숨었어요. 멍석은 팥죽을 먹고 마당 구석에 숨고 지게는 팥죽을 먹고 대문 옆에 숨었어요.
할머니도 팥죽 한 그릇. 할머니도 팥죽 한 그릇 먹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어슬렁어슬렁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동짓날이라 그런지 날씨가 무척 춥고 발톱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호랑이가 방문을 열었으며 말했어요. 아궁이에서 가서 불을 쬐렴. 할머니가 일러주었어요. 호랑이는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때 알바이 톡 튀어나오더니 호랑이의 눈이 퍽 때렸어요. 아이고 눈이야! 호랑이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그러자 송곳이 훅 날라와 호랑이를 콕콕 찔렀어요. 호랑이세요. 호랑이는 허겁지겁 달려났어요. 물컹 새똥을 밟고 말랐어요. 찡 미끄러지더니 뒤로 벌러덩 나자 빠지는 거예요. 후와! 제 선반 위에 있던 맷돌이랑 호랑이 있던 맷돌이 호랑이 위로 쿵 떨어졌어요. 으악! 호랑이가 비틀거리면서 마당으로 기어나오는데 망치로 호랑이를 둘둘 말아버렸어요. 호랑이는 꼼짝할 수 없었어요. 저기 있는 호랑이 너무 귀엽잖아요. 모습이. 그러자 대문 옆에 있던 지게가 호랑이를 척 어지고는 강 깔고서 성큼성큼 걸어오다가 풍덩 빠뜨렸어요. 할머니는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네, 이야기 끝이에요. 네, 오늘은 제가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